네, 소윤. 소윤이 안 되나 잘? 윤준 아직 안 들어왔죠? 하늘이 아직 안 들어왔죠? 윤준. 자, 다 화면 켜고. 자, 소윤아, 소윤이 왜 이래? 화면이 왜 이래? 자, 소윤이 책다 읽었어? 소윤이 왜? 뭐가 안 돼? 핸드폰이 이상해? 자, 윤준, 책다 읽었어? 네. 그 다음에 영호 하늘이 아직 안 들어왔고 주원이 책다 읽었어? 주원이 책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주원이 소리가 잘안 돼. 너는 그 점검을 해봐야 돼. 소리가 왜안 되는지. 그몇 페이지 읽었다고? 81페이지? 반 이상 읽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윤이는 확인 못하나? 영우야, 소윤이 확인해줘봐. 빨리 소윤이 빨리 장비 고치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감동적인 문단. 자, 소윤이 아직 안 되고, 윤준 몇 문단 썼어? 안 썼어요. 안 썼어? 네. 영우 몇 문단 썼어? 영우. 영우야. 자, 영우 몇 문단 썼냐고? 영우도 안 돼? 영우도 소리가 안 돼? 빨리 소리 고쳐. 다섯 문장? 문장이 아니라 문단인데? 그렇지. 문단이어야지. 예, 다섯 문단? 300점. 오, 좋아요. 자, 서현이 몇 문단 썼어? 여덟 문단이요. 네. 자, 주원이 몇 문단 썼어? 소리가 안 돼? 손가락으로 해봐. 몇 문단 썼어? 두 문단. 자. 서영이 몇 문단 썼어? 서영이 몇 문단? 야, 너안 들려, 소리. 너 이상해. 왜 안, 몇 문단? 소리가 안 돼. 자, 지한이는 문단 쓰기가 뭐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 문단을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문단 정도 감동적인 문단을 내가 한번 직접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안이는 숙제 잘 몰라서 못 썼겠네? 썼어요. 썼어? 네. 몇 문단 썼어? 두 문단이에요. 두 문단? 네, 좋아요. 서영이 몇 문단? 다안 짰어요. 있었어? 배짱 좋아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한자 다 암기한 사람 손 들어봐.
지난주에 한자 암기한 사람, 서영. 서영. 또, 윤준. 또, 서현. 또, 다른 사람은, 그럼 암기는 못했는데, 썼다. 써봤다. 한자 써본 사람. 서영. 써봤어. 지안 썼어요? 예. 또 소윤이 썼어? 주원이는 썼어? 한자 썼어? 아니요. 주원이 소리 지금 잘 들리네.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하늘이 안 들었고 서윤이 했고 영우 썼어? 영우 네. 썼어? 좋아요. 윤준 아니요? 아. 안 썼어? 영우 왜요? 한자 저요? 영우 썼어요. 한자 안 썼어요. 썼어? 자, 그다음에 윤준 했고 소윤이 이제 됐니? 소윤이 소리 됐어? 네. 자, 그럼 소윤아, 책다 읽었니? 네. 오, 다 읽었고. 그러면, 문단 몇 문단 썼어? 아니, 감정적인 거요? 문단. 다섯 문단이요. 오, 좋아. 그리고, 한자는 다 외웠어? 네. 좋아요. 나중에 다 테스트 할 거예요, 한자는. 자, 오케이. 됐고요. 다른 사람 없죠? 자, 하늘이 왜안 들어오는 거야, 이 자식은? 자,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문 읽기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지안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할게요. 자, 장문 읽기. 자, 여기, 지하나, 이제 여기 장문이 이렇게 문장, 이렇게 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집중력 암기력을 기르는 건데, 잠깐만 보기 해서 작게 할게요. 다 보이죠? 자, 여기 있는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분 줄 테니까 이거를 정독하세요. 자, 지하나 이거를 한 3분 동안 정독해서 읽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다시 안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퀴즈를 낼 거니까 아주 이렇게 집중력 있게 잘 읽으시면 돼. 자, 지금부터 3분 줄 테니까 3분 동안 자, 읽으세요. 준비, 시작. 1분 지났습니다. 다 읽은 사람 한번더 보세요. 어차피 읽고 다시 물어볼 거니까.
2분 지났습니다. 1분 남았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20초 더 주고 있어요. 자, 화면 키시고요. 우리 지안이가 몇 학년이라 했지? 4학년이요. 지안이 4학년? 서연이 몇 학년이야? 5학년이요. 영우 몇 학년이야? 5학년? 네. 그러면 윤준 다음에 지안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니까 잘 듣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물어볼 거예요. 자, 학년대로 우선은 물어볼 겁니다. 작은 학년에게 기회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윤이. 자, 소윤아. 이제 잘 들어.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뭐뭐 하는 마음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뭐뭐 하는 마음은 뭘까, 소윤아? 믿는? 믿는. 믿는. 아닙니다. 윤준, 뭘까? 사랑하는 마음. 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지안아, 잘 들어.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뭐뭐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여기서 뭐뭐는 무엇일까? 영광. 영광 정답입니다.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자, 이 다음에 영웅. 자, 너희끼리 영광 받는 걸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뭐뭐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뭐뭐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뭘까? 영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자, 그러면 서현아. 뭐뭐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뭘까? 고소. 예, 고소입니다. 고소.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늘이 없고 주원이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뭐뭐이다. 누구? 모세 있습니다. 모세. 모세이다. 서영이. 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예수님께서 무슨 호수라고도 하는 무슨 호수라고도 하는 이 무슨 호수가 무슨 호수일까? 앞에 디베리아 호수. 네, 디베라 호수입니다. 디베라 호수. 자, 그다음에 소윤아. 자,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뭐뭐뭐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여기 또 무슨 호수일까? 소윤아? 갈릴레? 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소윤이가 했나? 했었지. 윤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뭐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뭐뭐 사람들. 병든 사람들. 네, 병든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하나 예수님께서 언덕으로 올라가 자, 뭐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여기서는 뭐뭐들 뭘까요? 제자들. 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영우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무슨 절 무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절일까? 영호야. 영호. 유대인의 명절 무슨 무슨 절? 영호. 영호 소리 키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자, 그러면 서연아, 무슨 절? 유월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원이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누구 제자 누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굴까? 주원아. 빌립.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은 얼마 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영아. 200대나리요. 200데나리온 네,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시 화면을 여러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기 빨간색이 여러분 이제 문제 낸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점수 여러분 이렇게 예,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동희 오늘 다 줄거리 여러분들 예, 오늘 줄거리 같이 좀볼 건데, 자, 한번,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왕따 같은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왕따 시킨 사람 있어? 왕따 시킨 사람? 없어? 진짜지? 서영아. 서영아, 너 왕따 시킨 거 같은데? 아니에요. 왕따 당했어? 아니야? 아니요. 너 왕따인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왕따 시키거나 또 왕따를 당해서도 안 되죠.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한번 우리 오늘의 줄거리 한번 쭉 봅시다. 자, 등장인물 김동희, 김동구, 그죠? 정하연, 그다음에 신유미, 선영, 홍아, 건호, 카일라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시간이 나오는 거 알죠? 이 시간이 이 하루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이 뜬 나와요. 자, 오전 6시 30분 탄로남 비밀. 새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란 걸 애들에게 들킨 동희. 다섯 친구는 비밀 얻기로 했는데 애들이 알아버렸다. 야, 여러분 친구 중에 엄마가 외국인인 친구 있어요? 있죠, 요즘에. 그죠? 근데 그 친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친구라 생각해요?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친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오전 7시 40분 커다란 입속으로 하연이와 유미 등 친구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다. 그리고 학교 정문 커다란 입이라고 생각을. 왜 학교 가기 싫죠? 왕따 당하면 학교 가기 정말 싫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창피해서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싫은 거야. 튀고 싶지 않았어. 평범한 아이로 학교 다니고 싶었어. 그렇게 조금만 버티다 졸업하면 그뿐이라 생각했어. 절대 엄마가 창피한 건 아니었어. 뭐 이렇게 이제 자위하고 있죠. 오전 8시 45분 금 밖으로 밀려나다. 뭐예요? 그 어떤 동아리에서 밀려난 거죠. 그 어떤 공동체에서 유미에게 오총사를 나가달라는 말을 듣는 동희.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떠드는 이상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가는 말일 뿐. 동희, 상처받지도 피하지도 마. 당당하게 어퍼컷을 날리는 거야. 예. 이제 엄마가 이제 막 권투 선수를 좋아하니까. 오전 10시, 이제 정말 끝이야. 하연이가 말한 줄 알고 싸운 동희. 하지만 동구가 말한 것이었다. 그죠? 동생이 얘기한 거죠. 이제 혼자는 싫어. 같이 있고 싶어.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함께 가고, 같이 군것질하고, 속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은 제일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제일 친한 동생이 있어요. 서영아 누굴까? 체육교. 체육규야? 야, 너네 아빠한테 체육규 그러면 돼? 어? 그래, 체육규 목사님이죠. 자, 그 다음에 12시 50분 초콜릿. 영어 발표를 안 하고 싶다고 동인을 설득한 후에 반에서 왕따에 관해 말하는 선생님. 이제 동희가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또 말해버렸어. 그리고 엄마와의 첫 만남을 생각하는 동희. 엄마를 숨기고 싶어한 내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 동생에게 비겁한 거짓말 시킨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걸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너무 세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엄마가 너무 야속해서 나중에 엉엉 울면서 엄마를 막 때렸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때 엄마가 내게 나를 세게 안아주었던 그 느낌 지금도 잊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날 엄마의 큰 눈을 맺힌 눈물을 보았다. 오후 1시 40분, 프라이드, 명사, 자존심. 엄마가 선생님에게 말한 걸 유미와 아이들이 뒤뜰로 동희를 부르고 유미와 동희가 싸우다가 하연이가 다치게 된다. 그 상태로 영어 발표를 하다가 엉엉 울어버린다. 그래, 니들 같은 친구라면 그런 친구 따위 없어도 좋아. 필요 없어. 근데 나도 할 말을 할 거야. 나는 나 스스로를 존중했을까? 어쩌면 유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당당하지 못했다. 전학을 온새 학교에서만큼 엄마의 존재를 숨기고 싶었던 게 맞다. 그죠? 스스로 엄마를 숨기고 싶었죠. 오후 3시.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다. 그래,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었다. 이제 필리핀 갔을 때그 엄마를 보게 됐죠.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었다. 그날에서야 이 모든 걸 알아버린 것처럼 나는 스스로 바보같이 느껴졌다. 자, 오후 4시 20분. 동구가 이제 막 오줌 마렵다고 차에서 내렸죠. 오줌 마렵다는 동구의 말을 무시하고 깜빡 잠들어 버린 동이. 눈을 떠보니 동구가 없어졌고 엄마에게 전화하여 동구를 찾는다. 누나가 그렇게 하라니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해준 동구. 그리고 그런 나와 동구를 지켜보아야 했던 엄마. 두 사람 모두 내가 상처 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오후 6시 30분. 리듬을 타는 연습.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하는 동희. 그 옆에 다가온 엄마.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방법도 비슷할지도 모른다. 흔들리는 샌드백 앞에
리듬을 터득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그 감각을 익히고 있는지도. 오후 8시 15분, 오늘이 가기 전에 동희와 말하고 싶었던 하연은 동희 집으로 찾아온다. 화해하고는 동희와 하연.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나도 널 의심부터 한건 잘못이잖아. 근데 실수한 다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거든. 오후 9시 30분, 우리의 내일. 자신은 언제나 첫 문장이 가장 어렵다고 작품을 쓸때 하얀 모니터를 바라보며 멋진 첫 문장을 기다리곤 한다. 나는 왠지 그 말이 멋있었다. 상대방이 정당하지 못한 공격에 나는 방어할 줄 알아야 한다. 잘못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오늘로 속에서 김동인. 이렇게 줄거리.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늘 한두 사람만 오늘 먼저 해볼게요. 두 사람만. 자, 오늘 감동적인 문장 내가 한번 읽어보고 느낌을 얘기해 볼 사람. 자, 물론 점수 있습니다. 자, 윤준, 몇 페이지 어딘지 얘기해 주세요. 51쪽이요. 51쪽. 네, 51쪽. 다들 51쪽 51쪽 말고 되면. 54쪽이요. 54쪽. 네, 읽어보세요. 어디에? 읽어보세요. 나는 손수건을 들어보며 애써 웃었다. 건호가 자리로 가고 나는 손수건을 펴보았다. 김동구하고 검은색 실로 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즉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엔 행정실과 보건실, 그리고 1학년 교실이 있었다. 교실 앞에서 간이 동구가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고 있었다. 나는 동구를 불러 복도 쪽 문으로 나가면서 바로 나오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낮은 소리로 동구에게 소리쳤다. 야, 김동구, 너야? 너가 말했어? 뭘? 6학년 누나 있다고? 나 아니야. 동구가 되레 크게 소리를 질렀다. 어딘가 찔리는 게 있는 게 분명하다. 뭘 아니야, 나는 동구에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거 우리가 내가 주워서 나한테 갖다 줬어. 이래도 아니야? 내 목소리가 커졌다. 이마에 잔뜩 화가 난내 얼굴엔 동구가 무서웠을 것이다. 아니, 걔가 6학년 자기 형 있다고 막 자랑하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나 있다고 했어. 딱한 번밖에 얘기 말안 했단 말이야. 네, 여기까지예요. 네. 네, 이제 오해한 게 확인됐죠. 네. 친구가 한게 아니라 동구가 했죠, 동생이. 자, 이 장면에서 우리 준이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동희가 약간 동구가 누나가 있다고 말하는 걸 약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자기 형이 있다고 자랑하니까 자기도 지지 않고 누나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동구가 잘못한 건 아니죠, 사실, 그죠? 네. 동희가 그런 걸 숨기는 게 잘못 아니야, 그죠? 네. 사실 동희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엄마가 필리핀 엄마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부끄러워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죠? 그런 게좀 있겠죠.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좋은 거 지적해 줬어요. 자, 또한명더 해볼 사람. 한명더 발표해 볼 사람. 어차피 다할 건데, 먼저 하면 점수가 좀더 있겠죠? 없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차피 다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놔야 돼요. 알았죠? 찾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숙제, 다음 주 숙제예요. 보이죠? 예, 다음 주 숙제. 자, 다음 주 숙제. 책을 다안 읽은 사람은 빨리 읽으세요. 다 읽어도 다음 주는 뭐 50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전체 줄거리도 다 써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감동적인 문단 또 자꾸 쓰세요. 안쓴 거, 안쓴 부분 써서 이쓴 사람은 나한테 제출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래 한자 써보기. 자, 아래 한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자 테스트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두 개, 학교교, 가르칠교, 아홉구, 나라국. 이건 우리 두 번째 쓰는 거잖아요, 그죠? 군사군, 세금, 남령남, 계집녀, 해년, 큰대, 동역동, 여선육, 일만만, 어미모, 나무목, 문문, 백성민, 흰백, 아비부, 북녘북. 자,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이제 쓸수 있는 사람은 써서 다음 시간에 이제 종이 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면 돼요. 제가 뭘 써라 그러면 이걸 쓰면 돼. 이 중에 이제 하나를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문제를 낼 테니까 다 이거를 외워갖고 오면 돼. 이제 한문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홉구 그러면 아홉구를 써서 보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영이 아홉구 그러면 서영이가 아홉구를 쓰면 되고. 뭐 그다음에 소윤이 나무목 그러면 나무목을 쓰면 되는 거 알았죠? 그래서 맞추면 한자를 맞추면 20점을 줄 거니까 잘 외워갖고 오도록 합시다. 자, 설날 시골 가요 다들? 예, 잘 다녀오고. 독감 걸렸어요. 독감 걸렸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세뱃돈도 많이 받아갖고 오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도 9시에요.